안녕하세요, 팍스입니다. 오늘 게임 컨트롤 룸 알파입니다. 이 게임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당신은 오늘 낡은 지하실 과학시설에 크레인 운전자로 취업했습니다. 당신의 감독관이 요령을 잘 알려줄 테니 걱정할 건 없지만 이력서에 거미가 무섭지 않다고 쓴 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좋겠군요. 거미요? 저 실제로 거미를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 1위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죠. 게임이니까 해보겠습니다. 야 퀄리티 뭐야? 와우. 어떻게 대답을 하죠? 대답 어떻게? 이? 아 이거구나. 음흠. 네. 콘스탄틴. 음흠. 뚜껑이요? 아, 저 뚜껑. 이걸 누르는 거겠죠? 이 뚜껑을,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래요. 예. 그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저의 감독을 맡게 됐다는 것 같네요. 일단 뭐, 네, 누릅시다. 딸깍. 뭔데, 무서워 보이는데? 뭐야? 미쳤냐? 예? 담당자 매뉴얼을 참고하라고? 야, 누가 방금 쳤어? 야, 거미다. 거미가 쳤다. 미친. 야, 살충제 갖고 와. 일단은 저기 아래로 그 뭘 꺼내, 그 샘플을 꺼내라는데요? 이건가요? 아, 이거네요. 네. 미안해. 이거 하지 말까? 이거 아닌가 봐. 됐다. 잡았어? 올려. 뭐가 나오지? 설마 거미 나오냐? 설마 거미가? 아, 샘플이 나오네요. 아니, 샘플을 왜 거미 둥지에다가 왜 보관을 한 거야? 미쳤어? 뭐 최적의 보안 시스템이다 이거야? 그런 거 같기도 해. 근데 저긴 절대 안 들어가지. 도둑이 들 일이 없어요 저기. 야, 이거 거미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게임이. 됐다. 짜란. 어허. 저거 하나가 100만 명 수준의 베트남 사람들의 가치를 한다네요. 되게 비싼 건가 봐. 그래서 거미가 지키게 하나? 방사능 거미 같은데? 야,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? 그래. 되게 깊게 들어가네, 이번엔. 거미 딸려오는 거 아니지? 저기요, 저 오늘부터 퇴사할게요. 저 사실 거미 무서워하고요. 네. 저 진짜 거미 개무서워합니다. 죄송해요. 이력서 사실 뻥쳤어요. 거미 너무 무서워합니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. 왜 떨어지냐, 쟤? 내 잘못이 아니래. 내가 가라고? 해롭지 않다고? 네가 해. 미쳤냐?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아니에요. 아니, 방금 못 보셨어요? 거미 이렇게 지나가는 거? 뭐가 해롭지 않아? 닿으면 죽겠구만. 미쳤네, 이 게임. 야, 이거 블랙 기업이잖아. 완전 블랙 기업이 싫을 테네. 경고. 비게스? 더럽게 큰 거미가 있습니다. 숙지하고 나가세요. 아, 미쳤네. 저 어떻게 가? 어떻게 가, 저기? 어떻게? 달리기 있나요? 아, 달리기 없어. 와, 진짜 씨발. 야, 거미 소리나. 님들 거미 사운드 나요. 미쳤다. 어떡해.
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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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왜 거미 있나 봐. 거미 있나 봐. 잠깐만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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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와! 아, 제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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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들어가. 들어가. 제발. 제발요. 야, 문 닫아. 문 닫아. 문 닫아. 문 닫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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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야? 뭐야 저게? 저게 뭔데? 저게 뭐야? 와, 나 진짜! 아,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? 오늘의 교훈, 기업은 잘 골라서 가자. 뭐 그런 교훈이 있겠네요. 네, 지금까지 컨트롤 룸 알파였고요. 거미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박스였습니다. 그럼